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.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.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. 또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또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사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분들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. 그분들의 심정을 100%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나 또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